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뭐 여기에 이런 고추 한 반 정도만 넣고요. 네. 반 정도 넣고 네. 거기에다가 이 대 있잖아요. 그렇죠? 쑥갓 대. 대 정도만 네. 먼저 넣죠. 뭐 그렇죠? 네. 먼저 넣어서 네. 아, 이렇게 선생님 나눠서 넣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찌개 할 때도 한 3단계 정도로 네. 나누어서 국물 끓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료 넣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거 넣고 이렇게도 이것도 한 모금 후루룩 이제 끓이면 돼요. 그렇죠? 네. 이쪽에서 끓여 놔둬요. 자, 이렇게 네. 한번 끓여 주고요. 이제 준비. 그럼 요거 한 몇 분 정도? 요것도 이제 한 10분 정도만 10분 요거 정도.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네. 요거 다른 음식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 볼까요? 네, 그래요. 네. 근데 김치를 네. 그냥도 볶아도 좋지만은 네. 묵은지라서 제가 어쩌게 그 군두 옛날에는 항아리 냄새라고 그랬는데 우리 네. 김치를 많이 담을 때 봄철에 보면은요. 근데 그게 그대로 하지 않고 네. 한번 헹궈서 하려고 그래요. 아, 이렇게 보니까 물로 한번 헹궜어요. 그래요. 이렇게 돼서 한번 흔들흔들 씻어 가지고서는요. 네. 대충 이렇게 해서 흔들을 씻고 네. 여기에다가 그냥 숭숭 썰어서 네. 숭숭 이렇게 한번 썰었어요. 그러니까 양념이 뭐 빨간 양념은 자주 뭐 없어지고 네. 그다음에 요 이제 이 특유의 그 묵은지의 맛이 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요 사실 네. 이렇게 김치 씻어낼 때 어우 저거 양념 아까워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들거든요. 근데 묵은지의 그 맛이 네. 아주 그 특별하잖아요. 네. 묵었다는 냄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씻어내도 좋아요. 아, 그러니까 다 씻어내시는 것보다는 네, 반 정도 그냥 반 대충 정도 씻어내는 거. 살짝.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여기 저기 씻어서 송송 썬 거하고 돼지고기하고 저기 양념 있어요. 네. 오늘 양념은요. 여기에다가 된장도 조금 넣으려고 그래요. 아, 아주 이 맛에 이 된장 맛이 네? 잘 어울리거든요. 볶음에 된장이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래요. 근데 중국 음식에는 춘장 넣고 많이 볶죠. 네. 그거는 마찬가지일 생각해도 되겠네요. 아~ 그래요. 된장 넣고 볶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쪽에 팬을 이제 올려놔두고 이제 그거 볶기 시작하겠어요. 네. 근데 볶는데도 순서가 있으니까 네. 전부 다 이쪽 재료를 한번 와보죠. 네. 이렇게 하고 팬을 이제 뜨겁게 달구세요. 네. 이제 볶음을 할 때는 물론 이제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기름으로 볶게 되면은 정말 한여름철에 기름도 좀 보충해줘서 칼로리를 좀 도와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기름을 넣는 거예요. 네. 기름을 넣고서 우리 중국 요리 하듯이 네. 먼저 마늘을 좀 볶으면은 마늘의 그 향이 좋잖아요. 네. 일단 마늘을 이렇게 먼저 한번 넣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다진 거 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진 거 아니어도요. 네. 이렇게 점여 썰어도 돼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불고기감 있잖아요. 아, 좀 이렇게 그 네. 씹을 수 있을 정도 크기로. 그렇죠. 점여 썰으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불고기감도 괜찮고 오늘 저처럼 이렇게 이제 그 다진 돼지고기도 네.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아, 그럼 난 또 그 돼지고기만 있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고기 네, 해주셔도 되는데 네. 이것도 이제 오늘은 그래도 돼지고기가 김치 맛을 부드럽게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마늘 향이 나는 기름에다 돼지고기를 볶았어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요 이제 술 네. 넣어서 조금 이제 그 돼지고기 특유의 맛도 좀 없애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선생님 네. 돼지고기 기름에 네. 김치 맛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왜냐하면 돼지고기의 기름 맛도 있고 그런데 네. 여기 된장이잖아. 이것도 이제 우리 그냥 기본적인 우리 집된장이에요. 네. 이것도 좀 볶으면 옛날에는요. 된장찌개 할 때 네. 된장을 먼저 볶고서 했어요. 볶아서. 왜냐하면 네. 된장 맛이 또 쌉스름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구수한 맛도 있지만 그러니까 된장 돼지고기 볶음 됐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일단 잘. 아니, 저는 처음 봤습니다. 된장으로 김치 볶음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이게 묵은지기 때문에 네. 자 서로 어울리는 것끼리 해야 되니까는요. 네. 이제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봐서요. 네. 아고 나는 기름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하세요. 기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네. 너무 뭐 다이어트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름철에는 좀 기운이 있어야 되지 있어야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네. 이제 채소만 드시게 되면은 네. 기운이 좀 딸릴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영양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게 사실은 그게 다이어트에도 제일 좋아요. 맞아요. 네. 아, 맞죠? 네네. 거긴 잘하실 거예요. 네. 네. 맞았네요. 너무 이제 과도한 섭취만 아니면 아니면은, 필요합니다. 꼭. 맞아요. 예. 서로서로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모든 영향은. 예.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묵은 김치 한번 헹궈서 숭숭 썰어가지고 이렇게 네. 놔요. 이렇게 이제 불을 요럴 때는 불 조절이 중요해요. 네. 아,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고 불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또 여기에다가 김치가 약간 새콤한 맛이 있잖아요. 네. 설탕. 설탕을 조금 넣어요. 찌개에도 저는 설탕을 조금 넣어요. 네. 네. 그럼 또 맛있거든요. 어제는 깍두기에도 네, 설탕을 조금 설탕 넣었는데. 조금 넣었어요. 네. 네, 이렇게요. 네, 넣어가지고는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해줬는데 봐요. 아이고, 그런데 나는 이게 아직도 김치가 뻣뻣한데 어떡하나. 기름을 네. 자꾸 넣으면 이제 기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떡하나.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볶는 거예요. 아, 물을 넣으면서요? 그러니까 항상 기름으로 볶다가 향을 내고 네. 그걸로써 더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뭐 묵은 나물 같은 거 볶을 네네. 때 묵은 나물 뭔가 하면 뭐 고사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기름으로 볶다가 물을 조금씩 치면서 볶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예. 이 뭐 딱 볶아낸 게 아니라 네. 이것이 아주 보드랗게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 네. 김치 볶음 할 때 제일 문제가 네. 김치 양념이 타고 그래요. 바닥에 늘어붙어서 저쪽 네. 제일 문제였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부재료인 고추하고 네. 여러분도 고추 볶음도 그냥 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는요. 네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둘이 같이 하는 네. 거 조리도구 쓸 때 편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정말 이렇게 물을 넣어가면서 볶아내니까 네. 아무래도 타지도 않고 안 타죠. 더 잘 익고 그리고 기름이 너무 그냥 흥건하지 않고 네, 네. 네. 아, 요걸 몰라서 제가 늘 태워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이런 거는 정말 남성들의 요리예요. 네, 네.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근데 저는 된장이 들어가서 어떤 맛을 낼지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간은 적당히 맞았어요. 왜냐하면 네. 된장의 짠맛이 김치 헹굼에 들어갔으니까요. 네네. 이제 다 됐어요. 다 됐나요? 네, 다 야.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담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걸 푸짐하게 해가지고서는요. 네. 그냥 그 뭐라 그러나 주요리? 네. 메인 요리를 해도 괜찮잖아요. 네, 이렇게 고기 좀 더 썰어놓고. 고기 좀 더 썰어놓고. 네. 아까 불고기감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요. 정말 시골 밥상. 우리는 항상 그리워하는 시골 밥상이니까 서울도 괜찮고 그치? 네. 어디든지 도시 사람들도요. 네. 이렇게 해서 엄마의 손맛이어요. 오, 아니 된장이랑 이 지금 냄새 자체는 굉장히 어울리네요. 그래요. 왜냐면 네. 묵은지의 맛과 된장의 맛은 어울린다. 그래요. 여기 보세요. 네. 팔팔 끓고 있잖아요. 오, 그렇습니다. 무로징어 찌개예요. 네네. 그렇죠? 이제 여기에다가 자, 네, 달걀이요. 달걀. 네, 달걀. 아니 근데 이 오징어찌개에 달걀을 푼다는 거는 저는 이것도 조금 생소하네요. 아, 이거 부드러워요. 옛날 이거 저는 오늘 네. 요즘 신식 요리보다는 옛날에 네. 먹는 우리 맛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아, 부드러워. 그리고 달걀은 자음윤조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딘데 같이 해도 단백질의 근본으로 제일 손쉬운 재료 아니겠어요? 네네. 이제 끓였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끝으로 여기에 그 이거요. 숟갈. 숟갈 잎 좀 네. 넣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남았던 고추하고 이제 네. 그 실파, 쪽파 네. 썰어놨던 거 이거 넣고요. 그냥 한 소끔만 후루룩 끓이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요. 네. 양념이 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저기 보면은요. 이렇게 보세요. 네. 여기 보면은 조금 마늘도 뭐 조금 뭐 넣는 둥 조금만 넣으셔도 되죠. 김치 네. 맛이 있었으니까는요. 네. 그렇지만 마늘도 좀 넣고요. 네.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청주도 조금 넣고요. 그리고서는 네. 뚜껑 열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간을 보는 거예요. 매운 찌개는 간이 맞아야 돼요. 네. 간이 안 맞으면은 맛 없어요. 그럼요. 찌개는 저 간이 맞아요. 딱 맞아요. 그래요. 맛있죠. 근데 오늘은 소금 간으로 나중에 맞췄어요. 왜냐하면 네. 고추장을 좀 넣기 때문에 청장 간으로 하지 않고요. 네. 이제 다 됐는데요. 자, 다 됐습니다. 네. 한번 담아내 볼까요? 그래요. 이것도 이제 바글바글 끓이면서 먹어도 좋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덜어서 우리 집 식구 각 큰 그릇에다 놔서 각자 네. 드셔도 좋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돼서 달걀을 풀어놓으니까요. 네. 부드러운 맛도 맛있지만 네. 건더기가 네. 좀 풍성해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네요. 그래요. 네. 네. 건더기가 풍성하겠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돼서. 정말 오징어 찌개는요. 네네. 오징어 자체가 저칼로리 고단백이잖아요. 네네.
또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타우린이다 이런 거 타우린,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성인 예병 예방에 이제 피와 관계되는 거예요. 네. 좋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여기 저 다이어트로 오징어도 좋고 물을 넣어서 시원하고. 시원하기도 그러니까 하고. 여름철에 찌개로는 네. 가격도 얼마 안 들고. 그렇죠. 뭐 네. 오징어야 뭐 많이 먹는 재료니까요. 네, 그래요. 네. 자. 어떻습니까? 오늘은 시골 밥상이면서 네. 뭐 손님 대접하기에도 손색이 없는 요리들로 네.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자, 물오징어 찌개와 묵은지 볶음 완성됐습니다.